0063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의 테마는 전력설비 철도 대북 송전 전선이 가 있습니다. 대원전선 은는 동사는 1969년 설립되었으며 1988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 동사는 생활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의 공급과 정보통신망 구축,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각종 기계 등에 들어가는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을 주력으로 각종 전설류를 제조, 판매함. 생산된 주요 제품 등은 전국 도소매 업체를 통한 유통영업과 국내외 건설사 및 산업전력업체를 통한 산업영업 판매 경로를 통하여 국내외로 판매.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69년 11월에 설립되어 전력 및 통신 케이블, 광케이블 포함을 주력으로 각종 전설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전선시장은 한국전력 KT의 안정적인 수요로 신장세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중소전선업체 증가 및 국내 생산량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전선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대명전선과 중국법인인 위해금원전선유한공사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요 고객사향 절연전선, 전력전선, 통신전선 등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판매 단가도 상승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수준의 정체, 법인세 비용 반영 등에도 파생상 품평가 손실 제거 등 금융수지 개선되며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한국전력의 노후화 전력설비 교체 투자 증가와 국내 건설 투자 회복,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 이어갈 듯. 2022년 11월 8일 기준 장마감 대원전선의 시가총액은 88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원전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33위입니다. 대원전선의 상장 주식수는 7,196만 4,534주입니다. 대원전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원전선의 퍼은 15.0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3.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9.9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9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9배, 12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 원, 43억 원, 2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억 원, 23억 원, 13억 원입니다. 대원전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4번지 49%이고 유보율은 136.7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9.04이며 전일 대비해서 27.25 더하기 1.1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3.33이며 전일 대비해서 12.85 더하기 1.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의 2022년 11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10원보다 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원전선의 종가는 1230원이며 주가가 대원전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의 종가는 1230원이며 주가가 대원전선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대원전선은 는 거래량 38만 5천 스무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7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만 4,200 예순두주, NH투자증권에서 7만 3,300 예순세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만 1,349주, 삼성에서 5만 5,61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만 6,231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9만 400 신주, 키움증권에서 6만 4,728주, 삼성에서 3만 9,629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8,796주, JP모간에서 2만 8,23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7,200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240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전력설비 관련주 대원전선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